원래 어떻게 주무시나요? 원래 어떻게 주무시는지. 원래. 침대가 조금 짧아 보이네요. 짧은데요? 야, 이거 원래 제가 제 침대입니다. 아니요. 이거 제 거예요. 야, 배짜로. 보통 이제 남자분들이 주무실 때 이렇게 이제 배짱 좋게 주무신다고 이렇게 주무시는데 이 자세로 인해서 오히려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왜요? 왼쪽 편을 아래쪽으로 두시고 옆으로 한번 주무셔 보시죠. 옆으로. 네. 다리를 조금 더 굽히시고 이렇게 굽혀 보시고 여기 사이가 사실 좀 이렇게 다리 굽혀 자려면 좀 어정쩡하거든요. 예, 그렇죠. 여기에다가 베개를 하나 딱 이렇게 받쳐서 딱 주무시면 보시게 되면 위에서 보시게 되면 이 다리 숫자가 7이 딱 되는 거죠. 이 다리 모양이 7이 딱 되는 순간 본인한테 이게 딱 맞으시다면 또 숙면을 잘 수 있는 그 꿀잼의 비법이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한의사의 천금방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모로 자고 다리를 구부리고 자게 되면 기운을 모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꿀잠의 비법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아니 근데 옆으로 이렇게 칠자의 모양으로 이렇게 주무실 때 주의해야 될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요. 네. 코골이 때문에 수면 무호흡증이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 자세가 훨씬 더 낫고요. 두 번째는 허리가 아프신 분도 이 자세로. 그리고 하필이면 그날 야식을 많이 드셨다 그러면 빤탁이 주무시게 되면 속이 약간 더부룩합니다. 예. 그럴 때 이렇게 주무시면 또 도움이 되고요. 왼쪽 편으로 누우셔야 위가 약간 밑으로 처지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위의 해부학적 구조 때문에. 그래서 왼쪽으로 주무시면 되고요. 다만 왼쪽으로 주무시는 게 조금 위험하신 분들은 협심증, 심근경색처럼 이 심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왼쪽보다는 오른쪽으로 주무시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가끔 제가 술 마시고 좀 과음한 날 잘 때 네. 속 쓰는 이유가 그거였네요. 자, 두 번째 숙면 고수 서동주 선생님의 네. 꿀잠 비결은 뭔지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나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야, 비법이 궁금하네요. 배아 선생님이 앞에 사셔서 지금 네. 되게 부담되고 있어요. 선생님도 왔어요. 네, 꿀잠이 또 왔어요. 네. 꿀잠이 네. 왔어요. 제가 소개하는 숙면의 꿀팁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네. 얼음바람 제조기입니다. 얼음바람 제조기요? 네. 여름철에 더워서 잠 못 주무시잖아요. 네. 그래서 에어컨 틀어놓으면 또 너무 추워서 또 다시 끄고 그렇다 보면 또 선풍기를 틀면 공기 자체가 너무 뜨거워져 있어서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풍기로는 또 숙면을 못 취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얼음틀을 냉동실에서 얼려주시면 되고요. 이거 고정하는 틀에 이렇게 걸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걔를 선풍기 뒤에다가 걸어요. 네, 선풍기 뒤에다 걸어둔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뒷모터 쪽으로 네, 이렇게 걸어주시고 그렇게 하시고 네. 얼음틀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얼음틀을 거기다 넣어요. 난 선풍기가 세상에 얼음 없는 것도 처음 봤네. 얼음 없고 바람이 나온 거라서 되게 찬바람, 시원한 바람이 나온 거. 아니, 찬바람 네. 얼음이 뒤에 있는데 찬바람이 나오네요. 네. 지금 앞에 어머. 이것 때문에 아유. 그렇고. 아니 근데 여기 옆에만 와도 시원해요 지금. 네, 시원한 다르네요. 너무 뜨겁게 주무시면서 땀을 많이 흘리시는 경우. 예. 맞아요. 땀을 많이 흘리시면 그게 체액이 빠지면서 혈당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라도 시원한 바람을 조금 쐬면서 전반적인 차갑게 시원하게 해서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딱 얼음을 업으니까 네. 바람이 시원하면 그, 잠이 싹 오겠네. 그 얼음을 얹은 그 모터가 있는 부분이 과열돼서 뜨겁거든요. 근데 식혜 효과도 있겠네요. 시켜주는 거지. 그것도 시켜주니까 좋겠네요.